알려주는 진짜 한국, 징원 한국어. 请问在韩国人气高的职业是什么？还有韩国人找对象什么职业的人最受欢迎呢？ 세상은 넓고 직업은 다양하죠. 한국 역시 과거에는 없었던 직종이 많이 생겨나고 반대로 사라져가는 직업도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는 어떤 직종이 인기가 많은지 살펴볼까요? 먼저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보면 현재 어떤 직종이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2016년 교육부에서 한국의 초중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선생님, 2위는 운동선수, 3위는 의사순이었고요. 그 외에 요리사, 경찰, 법조인, 가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학생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1위가 선생님, 2위가 경찰, 3위는 의사로 나타났고 그 밖에는 운동선수, 군인, 요리사, 과학자 및 연구원 등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았네요. 자, 그럼 진로에 대해 실제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고등학생들은 어떤 직업을 희망하고 있었을까요? 역시 1위는 선생님이었고요. 2위는 간호사, 3위는 과학자 및 연구원, 그리고 경찰, 군인, 정보시스템 및 보안 전문가, 요리사 순이었습니다. 초중고교생 모두가 교사를 1위 선호 직업으로 꼽은 것으로 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단연 압도적인 인기 직업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공계 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자, 그럼 결혼을 생각하는 혼전 남녀가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을 알아볼까요? 최근 한국에서 전국 25살에서 39살까지의 혼전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남녀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은 공무원, 공사 직원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성이 생각하는 신랑감 직업으로 13년째 1위를 지켰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남성은 미래의 내 아내가 교사였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12.3%, 의사나 약사 11.2%, 일반 사무직이 10.9% 순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여성은 미래의 남편 직업으로 의사나 약사가 좋겠다는 의견이 11.4%, 일반 사무직이 9.5%,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6.6%, 교사가 6.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의 선호 직업과 배우자 선호 직업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실 텐데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엔 평생 직장이 없다 보니 스스로 안정적인 직장을 찾게 되고 배우자를 만날 때도 동일한 기대를 갖게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네요. 이쯤 되니 중국에서는 요즘 어떤 직업들이 인기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처럼 교사나 의사가 인기가 많은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한국 사람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리아TV 웨이보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직접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나 시아츠 짜이찌엘라.